하늘의 뜻. 중국 삼국시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위나라의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선곤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조조의 퇴각로를 예측하여 중요한 길목마다 군사를 배치해서 조조를 사로잡을 작전을 세웠는데 천하의 명장으로 불리던 관우에게는 아무런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요. 작전에서 배제된 관우는 크게 노하여 군사인 제갈량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는 임무를 맡기지 않는 거요? 내가 제갈 군사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런 게 아니라 장군께서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기에 혹시나 이를 그르칠까 배제한 것입니다. 관우는 이 말에 더욱 녹이 등쳐나여 제갈량을 쏘아보며 금방이라도 총룡 오놀도를 뽑을 기세로 말했습니다. 내가 공과 사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오. 제갈량이 조용히 관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진정으로 조조와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관우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조의 목숨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소! 관우의 결연함에 제갈량도 비장한 옷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께서 화영도로 가서 조조의 마지막 퇴로를 차단하고 그를 사로잡아 오십시오. 만약 조조와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이를 그르친다면 군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조를 잡아오겠다는 관우를 보며 유비는 불안해져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관아우는 이런 사람이요. 조조와의 예정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군사께서 다른 임무를 부여함이 합당하지 않겠소. 제게 생각이 있으니 염려 마시고 지켜보시지요. 제갈량은 유비를 안심시키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유비의 예감대로 관우는 신세를 졌던 조조가 살려달라 애원하자 차마 사로잡지 못하고 퇴로를 열어주어 달아나게 했습니다. 다 잡았던 조조를 살려준 관우는 터덜터덜 군용으로 돌아와 죄를 청했습니다. 내가 조조를 사로잡지 못한 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처분에 따르겠소. 제갈량은 곁에 있던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관우 장군을 끌고 가 군법대로 처형하라. 그러자 장비가 관우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되오 군사! 관우 형님을 죽이라니 그게 말이 되오? 절대 아니되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비가 장비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장아우, 물러서거라.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관우는 군법에 따라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어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관우와 나, 그리고 장비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으니 우리도 함께 죽여주시오. 천하 명장을 잃는 것도 손실인데 유비가 같이 죽는다고 버티기에 제갈량은 못 이기는 척 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주군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습니다. 관장군은 근신하며 다음 명을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관우가 물러가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군사께서는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소?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관우를 화용도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오? 제갈량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관장군은 일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바가 있어 늘 마음의 빚이 되고 있을 터 이번 기회에 그 빚을 털어내게 하고자 관장군을 화용도로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시오. 하늘의 뜻을 파악하고 결자 해지의 기회를 주었구려.
유비는 제갈량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고 말했지요. 그럼에도 관장군의 화를 돋워 목숨을 걸게 하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으리란 조금의 기대를 했지요. 그러나 역시 조조는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제갈량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행했고 하늘의 명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제갈량은 조조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짐작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그 결과에 순응할 수 있음을 알았던 거지요. 진인사 대천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려 순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